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인류애를 실천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누아 마가렛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추천위가 국내외 홍보 활동과 함께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20대의 오스트리아인 간호사 마리안누아 마가렛은 아무 연고도 없는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국내 의료진도거리던 한센인들에게 다가가 맨손으로 짓무른 상처에 약을 바르는 등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소록도 천사로 불리는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한 범국민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추천위는 정관계, 학계, 재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마움을 안겨준 이와 같은 외국분을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 하는 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지난 7월부터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추천위 발족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본받는다면 이 세상이 진짜 맞고 받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천위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내외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내년 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 좀 더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호응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누아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추천 작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수상 현실화를 위한 전 국민적인 동참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